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연입니다. 지금 재밌는 기획 하나 하고 있죠. 카르마 DB7S를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용산의 셀렉트에서 1편을 찍었고 그 2편을 샘튜브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기종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르게 들어보는 거예요. 다른 환경이라는 거는 시스템도 다르지만 공간이 달라지는 거죠. 공간 특성을 아예 다른 두 곳에서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이제 두 개를 이렇게 한번 이게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원래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예전에 이런 것들을 같은 기종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그렇게 비교해봐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유튜브에서도 이런 걸 한번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해보는 의미는 클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일부 저희 쪽에서 보면 어웨이죠. 셀렉트에서 들었던 건 다즐의 850 마크2로 들었었고 오늘은 2부 홈으로 와서 버메스터 032로 시청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DB7S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 카르마의 3개 라인업 이니그마 베이런 엑스퀴짓 그 다음에 엘레강스 막내 라인업에서 거기서도 거의 밑에서 두 번째죠. 우퍼가 두 개 있는 더블 우퍼 버전의 막내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아래 우퍼가 하나 있는 S7이 있죠. 싱글 우퍼 7이 있고 더블 우퍼에서는 막내인 셈인데 그래서 DB7 그거의 시그너처 버전입니다. 이 제품을 요약드리자면 첫째는 유닛으로 구현한 카르마 사운드 베릴륨 트위터와 오메가 7 미드레인지와 베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유닛을 장착한 전체 시스템 사운드를 완성시키는 내부 어쿠스틱 인클로저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모노콕 바디로 만든 그런 내부 어쿠스틱 시스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종 출구인 사운드적으로 최종 출구인 포트를 시그너처 버전은 안쪽까지 깊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바깥쪽 출구는 이렇게 폴리싱을 해서 홀도 대단히 크고 아주 매끄럽게 폴리싱을 해서 진짜 파리가 앉아도 미끄러질 것 같은 그렇게 베이스가 유연하게 빠져나가게 만든 대형 포트 그렇게 만들고 이제 바닥의 풋을 가장 견고해 보이기도 하고 발 자체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제가 종종 하죠. 그렇게 X자형으로 이렇게 생긴 네 개 풋으로 만든 엘레강 시리즈는 그런 세 가지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그런 제품이고 DB7은 그런 세 가지를 포맷으로 한 엘레강 시리즈의 주력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르마라는 스피커의 사운드를 그것도 여러 버전들이 있지만 또 라인업도 지금 세 개 라인업으로 돼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엘레강 시리즈를 중심으로 카르마 사운드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엔트리 라인업이지만 기본적으로 카르마의 시작이었어요. 카르마는 이 설립자 웨스트룸이죠. 이분이 생각했던 사운드는 뭐 이렇게 비용을 아끼지 않은 거대한 시스템, 뭐 그랜드 이니그마 시스템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스피커 자체가 이거를 누가 살거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고 사운드가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량 생산해가지고 뭐 집집마다 물건을 팔고 이럴 목적으로 만든 그런 회사 브랜드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운드를 구현하는 게 스피커라고 그래서 뭐 사실 카본도 제일 먼저 해본 사람이 이분이고 세라믹, 다이아몬드 그 지구상에서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서 쓰이는 재질은 제일 먼저 시도해본 그런 분이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카르마의 제품들은 원래는 상용화돼서 양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회사를 카르마라는 회사를 만들지 않은 채 한 10년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 정도 소리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살 수 있게 좀 만들어보지 그래 이렇게 해서 만든 시리즈가 첫 시리즈가 CRM이었어요. 그게 바로 엘레강스 라인업의 전신입니다. CRM 3.2, 3.2 FE 이런 거. 그래서 카르마의 시작 자체도 일반인들이 우리 오디오 파일이 먼저 본 카르마의 시작은 이 엘레강스 포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오이스트롬이 이 엘레강스 시리즈를 만들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이 가격으로 제품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들려고 일단 마음을 먹고 보니 상위 제품들에 있는 카르마 사운드를 어떻게든 집어넣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런 엘레강스 라인업이 나온 거죠. 원래 이제 오리지널은 CRM 시리즈. 그래서 이 시리즈에는 지금 보는 DB7에도 카르마의 그 다른 타사 브랜드하고는 차별화되는 카르마 본연의 사운드가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다이나미즘이죠. 카르마 소리는 미드레인지에서 베이스에 이르는 이 아주 타이트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밀봉된 듯한 그런 베이스 있어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확산이 되어가는 베이스가 있는가 하면 아주 딱 진공 상태에서 아주 먹먹한 그런 느낌을 주는 베이스 있죠. 카르마가 후자입니다. 뭐 소리 장단점이 있죠. 확산이 되는 베이스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카르마의 베이스는 어떤 면에서 조금 실제 현장에서 어쿠스틱하고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현장보다 조금 더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로 하는 게 카르마 사운드라고 일단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상위로 가면 이제 더 좋은 다이아몬드를 쓰기 시작하지만 엑스퀴짓부터는 다이아몬드가 이제 숫자의 차이가 날 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엘레강스는 다이아몬드 쓰면 가격을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엘레강스 시리즈에는 베릴륨을 쓰고 있어요. 카르마 특주 베릴륨을 쓰고 있는데 이 소리 자체가 여기도 그래요. 상위 다이아몬드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베릴륨을 가지고도 공간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해서 특주를 한 그런 스펙과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마 사운드가 뭐 대단히 파고든 해상도라든가 뭐 이렇게 어떤 막 집요함을 보여주거나 이런 상위 대역이 아니고 사실은 공간을 잘 보여주는 베이스에서 이렇게 연장이 된 혹은 여기서 시작돼서 베이스까지 내려가는 그런 사운드의 어떤 표면이 되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내는 그런 고역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해상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해상도 자체가 아주 쨍하거나 아주 신랄하게 뭘 보여주는 그런 해상도를 추구하지는 않고 카르마는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상당히 입체감 있는 이런 쪽에 오히려 약간 베릴륨 소재를 쓴 트위터에 비해서는 상당히 콘트라스트나 이런 질감 표현을 강조한 이런 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카르마 사운드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진공에 가까운 중저역과 입체감 있는 고역을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사운드 다시 중저역 얘기가 비슷한 맥락인데 그라데이션을 지면서 사라지는 그런 사운드를 추구하지 않고 사운드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해요. 아주 오디오적 쾌감이 뛰어나고 오히려 현장음도 이렇게 나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거 집요하고 밀도감 있게 밀도감 있고 드라마틱하게 시청자에게 다가오는 그런 오디오적 재미가 큰 스피커가 바로 카르마입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 다하즐의 850 마크2는 사운드 자체가 사실 카르마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뭐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막 대단하게 소리를 펼쳐내거나 파워 핸들링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스위스 앰프 중에서 조금 계열이 좀 다른데 상당히 밀도감 있고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파고드는 이런 스타일을 가진 그러면서도 음결이 여기도 약간 진공화스러운 데가 좀 있어요. 포인트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끝까지 봐야 돼 너희들은 그러면서 해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의 마감,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는 부분까지를 꼭 들려줘야 되는 그런 어쿠스틱을 지향하면서도 소리 끝이 매우 매끄럽게 흘러간다는 거 이게 다하즐의 소리라고 한다면 버메스터 032 소리는 그것보다 좀 더 유연하게 만들었어요. 032로 대표되는 버메스터 사운드를 요약을 드리면 댐핑이에요. 기본적으로 버메스터 앰프들은 일단 스피커가 동작을 하기 시작하면 원래 음원에서 나온 만큼 이상을 더 많이 움직이지 않게 맺고 끊는 건 되게 정확하게 만든 그걸 기본 플랫폼으로 하고 새 버전부터 한 2010년 이후에 만든 이런 032 같은 앰프들은 살짝 여운 같은 거를 주어서 음악을 듣는 재미 자체를 강조한 그런 앰프입니다. 음악을 듣는 재미를 좀 더 추구한 그런 사운드가 신형 버메스터로 대표되는 그 032에 있는 그런 버메스터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032는 자 지난번 어웨이에 이어서 이 홈 구장에서의 032 소리는 DB7S를 어떻게 들려줄지 자 음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your smile can disguise the look of love. It's saying so much more than words could ever say. And what my heart has heard, well, it takes my breath away. I can hardly wait to hold you, feel my arms around you. How long I have waited, waited just to love you. Now that I have found you. 네, 잼튜브 시청실이 제가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전체 공간이 20평 정도가 되는데 요 음악을 듣는 공간만큼은 보통 시청실을 한 10평 정도의 시청실이라고 보면은 대략 맞겠습니다. 지난번 셀렉트는 그렇게 따지면 거의 20평 가까운 최소 15평이 되는 여기 1.5배 최소한 그 정도 공간에서 들은 다즈 램프로 드라이브한 소리였고 잼튜브는 지금 10평 정도 천장도 그보다 훨씬 낮아요. 저희 천장 높이가 2.6m 이 정도 되는데 이 스피커 있는 쪽은 그보다 조금 더 한 30cm 정도 더 낮게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 기회를 빌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KD 우드테크라고 있어요. 전체 벽을 다 이게 인테리어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디퓨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실제 나무 리얼 우드를 써서 만든 그런 음향판입니다. 저희는 그 음향판이 양쪽에 다 있는 스피커 반대편에도 있는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셀렉트는 공간 넓고 천장이 높은 반면에 스피커 반대편이 이 복합 매장의 한계죠. 어쩔 수 없이 유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녹음할 때는 우드 블라인드를 내리고 녹음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간의 사이즈와 벽면 재질, 측면과 후면 재질이 서로 다릅니다. 여하튼 그런 환경에서 또 다른 앰프로 들어본 DB7S의 소리를 지금 샘튜브에 들은 소리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비교해 드리자면 확실히 버메스터 소리는 다부진대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피커를 카르마가 지향하는 딱 거기서 멈추되 카르마는 멈추게 하되 나머지 여우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버메스터가 하모니스를 만들어내는 절묘한 그 부분이 있어요. 오디오가 아닌 음악을 듣고 있게 하는 거 인조이어블 하이파이 이런 걸 지향하는 소리가 비로소 신세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 버메스터는 스피커를 꼼짝 못하게 하는 데가 좀 있었어요. 911 마크3 같은 앰프들 유난히 911 같은 앰프가 그랬지만 그에 비해서는 좀 더 음악을 즐기는 쪽이 최근으로 올수록 버메스터의 어떤 성향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메스터 032로 드라이브한 DB7S는 일단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재미가 가장 큽니다. 이럴 때 저희 이제 전천후라고 하죠. 멀티 장르 대응력이 뛰어난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일단 처음에 들어본 이퀴녹스 4죠. 장미세일 주 아래 이 곡을 테스트용으로 들어보면 결코 재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음이 일단 멈추지 않는다는 게 일단 첫 번째 계속 흘러가는 전자악기 신디 소리인데 그게 계속 레이어가 생깁니다. 첫 번째 악기, 두 번째 악기 그리고 각각은 위와 아래 낮은 대역과 높은 대역 이런 게 복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공의 소리를 어디까지가 이게 원음인지 사실 판단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곡 자체가 거친 느낌을 준다거나 뭐 아니면 대단히 부드럽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아는 매끈한 표면을 가진 쭉 물결같이 흘러가는 그런 음악인데 그런 음색을 얼마나 콘트라스트가 뚜렷뚜렷하게 그 다음에 중간에 타격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전자악기로 만들어낸 음인데 문자 그대로 카르마의 소리는 드라마틱해요. 이렇게 바짝 긴장을 하고 듣는 드라마틱함이 아니라 그게 공산이가 주로 기여하는 부분인데 잘 통제되어 있지만 아주 유연하게 흐르는 이 곡을 모르는 분들도 야 전자악기가 이렇게 음이 멋있을 수 있구나 처음 들어보는 경우라면 로우파이로 그냥 TV에서만 이 시그널을 많이 들었던 분들은 아, 이 소리 원래 이렇게 제대로 들으면 근사한 음악이었구나 이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DB7에서 들리는 이퀴녹스4는 스케일도 있고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는 그런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들은 브람스 피아노 합주곡 2번 엘렌 그리모의 이 브람스 협주곡 2번은 멀리 있어요. 공간 자체를 되게 멀리 넓은 공간의 느낌을 주면 시작을 하고 그래서 피아노도 좀 멉니다. 근데 피아노가 시작되기 전에 쭉 들어오는 그 혼 소리 있잖아요. 혼의 음이 시작이 되면 그 스테이징이 나오는 장면이 아주 여기서도 또 드라마틱해요. 뭔가 뚜렷뚜렷하거나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러지 않는 그런 녹음인도 불구하고 혼 소리가 만들어내는 뭔가 브람스적인 독일적인 이런 느낌을 줘서 아주 좋습니다. 전주가 지나고
바로 앨런 그리모의 그 타건이 들어오면 또 앨런 그리모는 브람스를 이렇게 연주하는구나. 이 곡이 익숙한 분들이라면 음 하나하나가 또각또각 들어오잖아요. 앨런 그리모 연주가 브람스를 그렇게 연주합니다.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베이스 톤부 합쳐서 앨런 그리모의 음표 하나하나가 아주 또박또박 들려주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앨런 그리모의 연주랑 카르마의 스타일이 서로 잘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아주 있는 그대로 새끼손가락 하나를 살짝 조금 빠르게 동작하면 그 검지를 조금 약화시키면 그걸 다 들려주게 하는 그런 피아노 소리가 아주 잘 들려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앨런 그리모가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브람스 협주곡. 카르마보다 더 비싸고 큰 스피커들에서도 이 곡을 많이 들어봤지만 거기서는 거기대로의 아주 눈앞에 잘 보여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했을 때 카르마의 소리는 침투력이 있다고 표현하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카르마도 잘 보입니다. 잘 보이는데 이렇게 샤픈을 줘서 이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고역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뚜렷하게 그리고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선명하게 똑같이 선명한데 눈이 거칠다거나 귀를 강하게 향해 오는 그런 소리가 아닌 채로 보일 게 다 보여지는 느낌. 사실 카르마의 고역은 그렇습니다. 다즐의 850이었다면 그분이 조금 더 앞쪽으로 선명하게 다가왔을 수 있어요. 다즐은 그걸 좀 더 앞으로 여기가 끝지점이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야 라고 선명하게 보여주면서도 끝이 거칠지 않은 이런 연마된 소리를 들려준다고 한다면 버메스터는 툭 하고 다 전체를 보여주되 경계, 바운더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거를 전망이 좋게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이면서 울림을 이렇게 듣기 좋게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메스터 쪽이 좀 더 우세했던 곡인데 The Look of Love, 그랜트 우스트하이스가 부르는 이 The Look of Love은 확실히 버메스터 쪽의 편안함이 전체로 밀도감이 높게 가져가서 끝이 아주 듣기 좋게 살짝 달콤한 느낌까지 나는 그런 다즐의 850 마크 2 쪽보다는 버메스터 032의 소리가 적당한 포근함으로 소위 릴렉스 시켜주는 느낌은 이쪽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카르마가 부드러운 소리를 잘 낼 거라는 것을 연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카르마가 역시 여러 장르, 장르다 장르고 이런 스타일도 음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곡인 것 같아요. 목소리의 그 호소력이 대단히 짙습니다. 역시 카르마 하면 이 콘트라스트를 잘 지게 하는 미세하게 싹 변한 순간 마치 개기일식처럼 싹 어두워졌다가 몇 초 후에 다시 살짝 밝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드라마틱함, 그런 콘트라스트를 잘 만들어주는 게 또 카르마의 특징인데 이런 곡 들을 때 그런 게 아주 장렬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면서도 호소력 짙게 들리는 소리, 이런 The Look of Love였어요. 서로 환경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스피커를 비교해서 들어보는 거. 이렇게 보면 이 스피커의 특성이 잘 살아나고 각자 서로 다른 환경에 있는 여러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아, 내 공간에선 저렇게 들리겠구나. 아, 나는 저렇게 소리를 듣고 싶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더 버라이어티한 그런 생각들이 들게 해드리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획을 해봤습니다. 버메스터를 좋아하실 분이 있는가 하면 다즐 좋아하실 분도 있을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각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직접 들어보시면 됩니다. 샘튜브도 와서 들어보시면 되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런 또 재밌는 기획으로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